안녕하세요. 아인스트의 데일리 비교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이즈키 아키토입니다. 가격은 6,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 고스트와이어 도쿄에서 주인공 이즈키 아키토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 지폐, 그래플와이어 이펙트 시트, 말레비트 시트 등이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22년 출시한 게임 고스트와이어 도쿄의 주인공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옵션 구성은 나름 단촐하긴 하지만 장면 연출을 위한 시트 구성이 눈에 띄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루시입니다. 가격은 7,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에서 루시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담배, 모노와이어, 월면 경치 배경지가 포함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엣지런의 루시를 넨드로이드로 상품화했습니다. 여러 색으로 그려진 루시의 머리카락 표현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긴 하네요. 나름대로 엣지런어 캐릭터들도 상품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라인업이 아직까지 다소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루시를 고르고 싶네요. 오늘 발매 상품이 두 개뿐이라서 선택의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나마 아는 쪽인 엣지러너 쪽 상품 루시가 좀 더 관심이 갑니다. 넨드로이드 스타일로도 나름 잘 표현된 소체의 조형도 눈에 띄고요. 머리카락 컬러링 표현도 나름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극중 모습을 연출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상품이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되는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